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든지 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마음 일어서세요. 감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마음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든지 저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마음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 감사하시다니
Oh,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보게 되면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집안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부모님 설하에서 형제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가운데에서는 쌍둥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사회에 이 사람들이 진출하면서 살아간 모습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한 부모님 밑에서 대단히 똑똑한 천재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바보 같은 아주 둔재가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납니다. 전혀 그들의 운명은 갈려져 버립니다. 점점 살아가면서 보면 한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의 상류층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최하위, 밑바닥에서 헤매는 인생의 하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서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전 성경에서는 대단히 불행한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대단히 불우한 여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집안 식구들조차도 이 사람을 대단히 우습게 보았던 그리고 버림받아만 했던 나중에 결혼해서도 버림받았던 이 여인이 지금 오늘날 저 유대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참고로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지난주에 야곱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부인 되었던 레아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라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여인 다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 유대 역사를 이끌어와 버렸던 한 여인, 가장 기구한 운명의 여인, 가장 비참한 여인이 한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그 혈통을 이어가는 놀라운 왕족 혈통이 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바로 모세를 배출한 이 혈통의 가장 위대한 조상이 바로 오늘 레아라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오늘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명 이 시대는 우리 민족은 난국의 시대입니다. 정치가 난국이요, 환경이 난국입니다. 우리 가정은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의 난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난국이 난국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레아 같은 사람만 있다면 반드시 민족은 살아납니다. 이 사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분명히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 하나 살리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된다면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배후에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라반이 있습니다. 이 라반은 야곱의 장인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지난주에 소개했던 야곱은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갔던 곳은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기도하는 집, 이 베델에 야곱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문은 열렸고 사닥다리가 내려왔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락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는 끝까지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레아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레아는 라반이라는 야곱의 처갓집 그 가운데서 이 라반 장인의 큰딸입니다.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같은 라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레아라는 말은 들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들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암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짐승 이름들을 자신의 딸들에게 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름의 의미 속에 감춰진 이 의미는 어떤 것을 연상합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레아 그러면 들소가 생각납니다. 들소는 일반 소가 아닙니다. 대단히 거칩니다. 그리고 이 들소는 어디를 보아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대단히 흉측하고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미련스럽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레아를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여자는 눈까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라헬을 가리켜서 창세기 29장 18절 말씀하시기를 라헬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청년이 두 여인을 보는 순간에 한마디로 말해서 라헬에게 마음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만 황홀했습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졸도할 뻔했습니다. 세상에서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여인은 마치 천상에서 천사가 내려온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 성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성경 말씀 보기만 18절에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중에 장인되는 라반에게 말하기를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제가 봉사할 테니 몸으로 드릴 테니까 7년 동안 내가 몸 드릴 테니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했더니 이 라반은 거대한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젊은 청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던 판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혼기가 다 된 자신의 딸들은 또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7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난 후에 아내로 라헬을 달라 그러니 이 사람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성경은 계속해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7년 세월을 며칠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흘러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야곱은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혼인을 치러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인되는 라반이 잔치를 열어줍니다. 혼인 잔치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야곱과 라헬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혼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창세기 29장 23절에 신방에 들어간 사람은 엉뚱한 여자 레아가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가겠느냐면 친정 아버지 라반이 야곱이 있는 신방으로 첫날 밤을 레아를 대신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은 누군지 몰랐습니다.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지역은 어떤 풍습이 있느냐면 반드시 밤에 혼인을 치르는데 먼저 신랑이 신방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들어옵니다. 불은 깜깜하게 꺼져 있는데 분명히 누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라헬로 알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옆에 보니까 들소 같은 여자가 소가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여자가 성경은 기록이 그렇게 없습니다만은 펑퍼짐하게 코를 골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여기서 놀랐는지 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로 라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내가 봉사를 했는데 왜 나한테 레아를 나한테 주십니까? 했더니 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주는 일이 없으니 7일을 또 채워라. 그러면 그도 내게 주리니. 이렇게 해서 7년을 또 종살이 합니다. 합해서 라헬이라는 여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14년을 종살이 하고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돈을 주고 대신 얻은 아내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버렸습니다. 인생을 바쳤습니다. 젊은 날에 아름다운 꿈 많은 이 청년 야곱은 한 여인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었던, 어쩌면 자신의 생명과 막 바꿔도 바꿀 수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이 라헬과 막 그림자처럼 라헬만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밤낮 없이 라헬 곁에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물로 지새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신부되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레아였습니다. 하룻밤 억지로 첫날 밤 치르자마자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야곱이 단 한치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어쩌면 관심밖에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보는 이 두 사람의 라헬과 야곱의 모습은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 내 동생은 저렇게 아름답게 생겨서 나는 내 남편으로부터 첫날 밤을 지나자마자 내 자존심은 땅에 다 떨어져 버리고 이 수치스러운 이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한 집에 신방이 두 개가 차려졌습니다. 레아 방도 있고 라헬 방도 있습니다. 똑같은 야곱의 신부가 된 아내에 된 방들입니다. 한쪽은 남편 야곱이 그토록 사랑해서 목숨 바쳐서라도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라헬 방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방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무시해버렸던 상상조차 못했던 여인이 아내가 된 레아의 방이었습니다. 라헬 방에서는 밤낮 없이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데 레아 방에서는 날마다 통곡의 소리가 한숨 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간 야곱은 겉으로 라헬을 사랑해서 항상 이 라헬 말이라면 라헬의 혀같이 움직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창세기 29장 3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나 따라서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유대 관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즉 고대 근동 지역에는 특히나 중동 지역의 전체적인 민족을 초월해서 굉장히 남아선호 사상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칠거지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
이건 7개 죄악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부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14년 동안 종살이에서 얻은 아내였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레아한테서는 7남매를 두게 됩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고 싶어 낳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야곱이 관심도 없는 그 레아에게 자녀를 계속해서 주실까요? 이 사실이 궁금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다시 말해서 아이가 없음을 보시고 그 태를 열어놓으시는데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하나님의 태를 닫아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금고선만 번지르하게 화려하게 포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거창하게 보입니다. 마치 라헬 같습니다. 대단히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혹할 만큼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레아는 겉모습은 이름의 의미 그대로 들소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아의 무엇을 보시고, 한 가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손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자손의 복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아가 첫 아들, 야곱에게도 첫 아들입니다. 가장 이 야곱 열두 아들 가운데서 내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열두 아들 가운데서 가장 큰 아들, 맏아들 장자라고 하는 루벤이 태어나게 됩니다. 루벤이 태어날 때 이 레아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권고라 말은 돌아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왜 보살필까요? 라헬도 보살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레아를 돌아보십니까? 괴로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루벤이 태어날 때까지 레아는 계속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독수공방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루벤이 태어날 때 레아 입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습니다 해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레아의 괴로움만 돌아보셨을까요? 이 민족은 분명히 진통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입니다.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돌아보시겠습니까? 성경은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시몬이라는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에 이렇게 그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따라서 들으셨으므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말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내세워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이 땅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아 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총이 없음을 들어주셔서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보셨다. 이것은 루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인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면 루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루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이 레아가 자녀를 다섯째 아들 낳았을 때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레아를 더러셨으므로 그가 다섯째 아들을 낳은지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레아를 더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더러셨습니다. 계속 더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한 가지 독특한 단어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 독특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에 레아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거기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신은 하나님 없으면 의지할 데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다 소망 두지 마세요. 문제가 만나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일이 더 많습니다. 질병 못 막아냅니다.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이 죽어가도 내 마음대로 살리지 못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건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야. 세상 명예도 아니야. 오직 기도다. 기도하면 반드시 네 민족을 살려줄 것이고 너 가정을 회복시켜줄 것이야.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합니다. 떠나간 남편 마음이 야곱이 그렇게 싫어했고 그리고 관심밖에 여인이었던 이 사람이 완전히 남편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라헬에게 향했던 14년 동안 몸을 바쳐 사랑했던 라헬에게로 향한 그 마음을 뺏어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나를 가장 싫어하는 저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9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째 아들 레위가 태어납니다. 레위가 태어날 때에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따라서 연합. 레위란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연합이 무슨 의미냐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섯째 아들이 또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은 정확하게 19절에서 20절까지 여섯째 아들 태어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섯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레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여기서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여섯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이 거하리라. 나와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셋째 아들 태어났을 때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아이가 전혀 없는 라헬하고 같이 사는 이 사람이 레아 방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거기서 그냥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할 때 아이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이쁘게 보여. 부부는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랑이 자녀한테로 옮겨집니다. 점점 그 마음이 하나가 연합되기 시작하더니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 야곱 마음이 완전히 레아에게로 가버립니다. 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같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께 소개할 테니까 들으세요.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 나중에 아이를 낳다가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난산을 하다가 아이를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라헬의 시체를 베들레헴 길거리에다가 묻어줍니다. 거기다 묘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가면 라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임종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손자들까지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축복을 해줍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49장, 50장으로 창세기를 막을 내리죠. 49장이 와서 전부 축복을 해주고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유언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죽으면 부여조와 함께 장사라. 부여조가 누구냐면 자신들의 조상이 묻혀있는 거기서 합장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조상묘지에 합장되는 것은 본처가 아니면 합장될 수가 없습니다. 후처는 합장이 못됩니다. 반드시 본처만 한 사람만 합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창세기 49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머니 사라,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레아를 그 옷에 장사하였노라. 이 레아는 대단히 불행한 여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남편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여자입니다. 하룻밤 지나자마자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장인한테 찾아가서 저런 여자를 저한테 아내로 주시니까지 항의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작은 너무나 천하게, 시작은 너무나 비참하게 시작이 됐지만, 내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지만 그 나중에 심히 창대진 이 축복받은 여인 누굽니까? 바로 레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때문에. 기도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레아의 기도는 남편의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돌아갔던,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은 영영 남남같이 살아가야 될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 야곱이 결국 이 땅 떠날 때 누구하고 같이 묻히고 싶었냐면 라헬과 함께 묻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죽어서도 같이 있고 싶었고, 어쩌면 이 사람은 야곱은 지난날에 레아에게 했던 자신의 잘못과 과오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땅을 떠나가는 순간에 그는 뉘우쳤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심하게 구박했고 천대했던 그 레아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라헬도 레아도 야곱 앞에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묘지는 베들레헴에 있지만 이 레아의 묘는, 이 레아의 시체는 자신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런데 자신의 부인 레아를 그곳에 묻어둔 겁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기를 레아 곁에 나 장사해주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 레아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를 왜 불리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난국의 시대인데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필요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너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120문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더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 민족의 난국과 한국교회의 위기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여섯 아들과 딸 디나가 하나 태어난 칠남매가 태어났을 때에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역사에 큰 획을 걷는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레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발되는 세 번째 아들이 레비라고 합니다. 이 레비가 어떤 아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집례자로 세웠던 예배자가 누구냐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론이 바로 레비의 혈통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초대 제사장이 누구냐면 하나님 직접 지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특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늘에서 직분 내려온 사람이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잠시 동안에 한 세대가 지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집안에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그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 어머니는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1500년 동안 제사장 가문입니다. 1500년 동안 그 한 집안의 혈통이 계속해서 영적 지도자의 집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금도 저 유대 지역에서는 이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 마태가 바로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의 혈통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 가운데서 위대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네 번째 태어난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혈통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 혈통을 타고 나온 이 다윗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태어났고 히스기야가 태어났고 다시 말해서 이 레아는 왕족 혈통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민족의 역사가 이 레아 몸을 통해서 두 지도자가 계속 혈통이 나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레아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이 바로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셨냐면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큰 사건 중의 사건, 천지창조가 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 혈통이 세 번째 아들 레위의 혈통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 아론, 그 아들들, 세례 요한, 그리고 마태, 그리고 다윗, 솔로몬 전부가 이 레아의 혈통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금 현실은 너무나 내게 비극적이고 이것을 운명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팔자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꿉니까? 기도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비관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환난의 불을 내릴 때에, 심판의 불을 내릴 때에, 사람들이 불로 다 태우실 때에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환난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오늘 불안 공포를 가져오는 이 질병이 무슨 전염병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처럼 불을 입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난의 불을 다 꺼버립니다. 오늘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노니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 더러운 질병을 가져온 원수마귀야 떠나갈 지어다.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잠자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기 전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엎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더라.
땅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이런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도 틈타지 못하는 천하 무색의 기도 용사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